봅니다. 아니, 지금 이걸 몇번 찍고 있는데 카메라 앵글이 지금 안 맞아서 또 실패인데. 다시 찍을게요. 자, 오늘 만들 거 샤크 클립입니다. 저도 이거를 살려고 했는데 요거가 아드레노에서 8불에 팔아요. 요렇게 생긴 거는 5불에 팔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왜? 아니, 너무 비싸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연습하다 보니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TIG 용접봉 중에 스테인리스 스틸, 처음에는 제가, 뭐야, 3.2로 했어요. 3.2로 했는데 너무 두꺼워. 3.2로 하면은, 이런 걸 하기가 애매해. 요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휘기도 힘들고, 그래서 2.4. 가운데 중심 잡고, 가운데 대충 자르는 거예요, 대충. 가운데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나서, 자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토탈 한 20개 정도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겼어, 뭔가. 이게 뭐든지 이제, 여러 개를 막 빨리빨리 만들려면은 기준을 뭔가 잡아야 되거든요. 나는 내손 기준으로 해서 이 손바닥 여기서부터 엄지 있는 데까지. 오케이. 여기서 휘어. 이게 메다짤이기 때문에 절반을 자르면은 50입니다. 50짜리 하면은 클립 하나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장갑을 낄게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갖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 이거 파는 거야.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하니 지금 만들려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휘어야 돼. 이 가운데로 스틸이 하나 정도 빠질 정도로 휘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똑바르게 이렇게 좀잘 만듭니다. 빠듯하게. 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휘는 건.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휠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요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지? 요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cm 정도 감아서, 잡아서 꺾습니다. 오케이. 90도 정도 꺾어요. 딱 90도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걸로 꽉 찝습니다. 바이스크립으로 갖다가 여기 두 개를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꽉 찝어요. 오케이? 찝혔지? 그런 다음에 요거를 돌릴 거야. 돌려서 빙글빙글 돌아가게. 이거를 잡으면 안 돼. 이 쇠를 잡으면 안 되고, 요 쇠를 잡아야 돼. 요 쇠를 밀어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가볍게. 가볍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게 커지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할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돌리면서 이제 보는 거지, 상황을.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잡아주고, 빠듯하게.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에는 저도 그냥 막 돌려갖고, 여기서도 꽉 돌리고,
이것도 이제 반듯하게 좀 펴주고. 기준이 항상 이쪽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금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망치를 이용해서. 이런 게또손 다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망치를 이용해서 또 막 글라인더 이런 거 써도 되는데, 글라인더 없는 사람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글라인더나 뭐 기타 다른 연마기 같은 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틀어졌거든. 그런 거를 이제 잡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꽉 잡아놓고 지금 돌아갔거든. 그러니까 이걸 틀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고 좀만 더 틀자. 돌아갔는데 좀만 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일자로 쫙 잘 나왔지? 이 카메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짜증나고 지금 몇 번째 찍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만들게.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거. 요렇게 지금 보면 요렇게 각도가 살짝 됐잖아. 요렇게 짧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꺾거나 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만들어야 돼. 요거. 요 부분을 이거 바이스크립으로 갖다가 물려서 바깥쪽으로 45도 정도 휘어줍니다. 근데 이거 휘면서 각도가 요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요렇게 틀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잡아줘야 돼. 맨치로 갔다가. 아, 이게 지금 이게 보면 보여 여러분도. 이게 좀 틀어주고 반듯한지도 보고. 여기에서도 이런 거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넣어서 이 안으로는 스틸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좀 벌려주고.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갭이 있어야 된다고. 갭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됐죠? 잘 나왔지? 그리고 나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잘 나오지. 구멍을 처음에는 여기에 뚫었는데 너무 커져. 그리고 내가 이게 2.4 1m 짜리로 갖다가 한 개밖에 못 만들어. 그리고 너무 크면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실패해서 막 크기가 막 중구난방이잖아. 처음에 이렇게 막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계속 실패를 통해서 뭔가 개선을 한 거예요. 개선을 하다 보니까 요 정도 크기가 딱 맞는 것 같아. 여기 휠 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쯤에서 휘면 되겠다. 이게 딱 각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휘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휜 각도도 얼추 비슷하게. 이제 좀 더 휘면 되겠다. 좀 더 휘.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거는 거야. 지금 만들 거는 이 부분을 만들 거예요. 링 요 부분 요렇게 말려 있잖아. 돼지꼬리 마냥 요렇게 말려 있는 거 요 부분을 만들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떠서 이렇게 돌리지 말고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감습니다. 감아줘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옮겨. 그리고 나서 위로 넘어가.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야. 바닥으로 바짝 눌러야 돼. 바짝 누르고 감아. 그리고 여기까지 왔지? 그럼 여기서 또 넘어가.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와. 응? 이 정도. 벌써 막 완성된 것 같잖아, 그죠? 그럼 이제 기준이 좀 똑바르지가 않아. 그러면 조금 이제 야르 같은 거 틀어서 기준 잡고. 기준 잡혔네, 그럼. 이거는 이제 파는 거예요, 팔불에. 기준 잡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여기가 톱. 여기 끝. 가운데서 꺾였잖아. 그리고 꺾인 각도는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꺾였다. 그러니까 요게 요 끝에 선에 맞춰서 오게. 어? 그런 걸 딱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가운데서 꺾어야 돼.
기저 이렇게 조금 더 꺾여야겠다. 가운데서 꺾여야지 이쁘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운데가 이 정도 아니야? 이 정도. 그럼 여기서 꺾어줘. 그리고 이게 여기 각도가 지금 이게 90도라고. 요거가 중요해요. 요게 각도가 90도가 나와야 되고, 나갔을 때 요게 벗어나지가 않아야 돼. 이렇게 넓게, 이게 좁으면 안 돼. 좁으면은 선을 씹어. 그러니까 그거를 딱 계산을 하고, 요런 게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요런 것도 이제 이게 야를 좀 잡고, 여기는 무조건 90도. 90도 꺾어주고, 그런 상태에서 옆으로 제껴서 옆으로 들어갑니다. 옆으로 들어가서 꾹 누르면 얘는 안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만 이렇게 틀어서 꺾어주면 되잖아, 그지? 요거만 틀어서 꺾어서 밖으로만 나가면 된다고. 요게 안 벗어나가고. 그러면 이쯤 잡아 돌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각도가 딱, 각도가 나오는구나 하고, 요런 것도 이제 요게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 어디 갔냐? 원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이게 휘어 있으면 이렇게 좀 피면서 계속 피면서, 그리고 지금 이게 살짝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하고, 이게 또 벗어나잖아. 이게 벗어나면 안 되니까 요거를 좀더 구부리는 거야. 이렇게 작은 원 만드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잘안 되면 망치로 그리고 여기쯤 잘라주면 딱 맞을 것 같아. 살짝 준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또 살짝 일로 틀어야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을 딱 했을 때 얘가 이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당겼을 때도 안 빠지고, 위로 당기는 거는 당연히 안 빠지고, 당겼을 때도 안 빠지고, 여기가 90도 이상 꺾여야지. 자, 이렇게 만들면은 오불이에요. 오불 버는 거야, 여러분은. 물론 하기 전에 이걸 달았으면 돈을 더 받겠지. 한 3불 정도. 너 내가 뭐 팔라고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각도를 여기 좀더 줘야겠다. 계속 이렇게 좀 픽스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안 좋은 부분을 이제 보완해 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저도 이거는 처음 만들어 보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한 20개 정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어?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만든 거고, 앞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스테인리스 스틸이 3.2였었어요. 3.2라 막 이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2.4로 갖다 만들었는데도 막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좀 처음에는 막 이거 봐봐 이렇게 여기 선도 막 잘 못 해갖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이제 잘 나오는 거야. 이렇게 빠듯하게. 응?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든 것도 이렇게 잘 나왔잖아. 두 바퀴 이제 깨끗하게 돌아갔잖아. 응? 그 한 바퀴 이상 두 바퀴만 돌리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균일하게 나오고. 무슨 소린가 아시겠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건 이제 못 써요. 못 쓰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응? 요건 좀 여기를 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선이 여기서 걸릴 수 있으니까 요건 조금 펴야 돼. 이거를. 그렇지. 선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니까. 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히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 비해서 이제 노가다를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나보다 이제 노가다 더 잘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선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왕이면 스페어건도 지금도 막 이렇게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완제품이에요. 완제품인데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아 요게 너무 지나치게 튼튼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나무를 깎은 거예요. 왜냐면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스피어건은 유리합니다. 어떠한 스피어건이건 두껍거나 크거면은 안 좋아요. 그만큼. 왜냐면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이 좀 둔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튜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기술이 있어야지 하지. 라우터를 좀 뭐 만질 줄 안다든지, 아니면 에폭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 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걸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파는 것들 있잖아. 별거 아닌 것들, 이런 소품들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 쓰면서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지. 낚싯대도 막 아시죠? 다 튜닝하는 거. 낚싯대 제가 막 봐도, 저는 벌써 릴싯 같은 거를, 아직도 한국에선 이런 낚싯대가 없는데 릴싯을 루어 낚싯대용처럼 막 올려놨다고, 이만큼을. 그리고 감아놨다고. 왜? 캐스팅이 좀 더 쉬우니까. 그리고 컨트롤하기도 더 쉬워요. 한국 사람들 보면 대물 걸었을 때 막 옆구리 다 끼고 막 이렇게 힘들게 잡잖아. 이렇게만 잡으면 힘 하나도 안 들어. 거짓말 아니고 한번 해봐. 뭐 조구 업체가 이걸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면 뭐 멍청한 거고. 계속 뭐 발전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아시겠죠? 이상.